안녕하세요. 차파는 노예 누나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SM7 제가 올린 차량 영상 보시고요. 아침 일찍 문의를 주셔서 오늘 오셨거든요. 2009년식 SM7 차량 제가 올린 영상 그대로 지금 계약하시고요. 보시고 계약하시고 한번 점검 받으러 카센터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오신 누구? 안양에서 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가다가 우회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카센터에 왔고요. 지금 고객님이랑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태에 대해서 어떤지 한 번 더 점검을 받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방문해 주셔서요. 마지막 점검까지 완벽하게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처음에 보시고 오셨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유튜브 보고 왔는데 네. 네. SM7에 그 누구한테 그거 키워드 네. 치고 왔어요. 네, 영상이 있는 네. 유튜브 그대로 와서 봤더니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그 점검까지 끝내서 네. 네, 되게 또 홀가분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있는 차량 그대로, 네, 영상 그대로고, 그리고 차주직 거래라서 중간마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보고서 완벽한 차량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와서 여기가 허위만은 부천 지역이잖아요. 근데 딱 느낌이 저 허위 같나요? 아니요, 부천이에요. 이건 네. 좀, 그 진정성이 보이고요. 아, 그리고 네. 그거 유튜브에 봤을 때 진심어린 그 차 설명하는 것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전화 한 통 딱 주시고 네. 그냥 문자 주시고 바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완전히 감동의 눈물을 흘린 만큼 진짜 감동했거든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전 운전하시고 네, 또 다, 뭐 차 이상 있으시면 그때 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차 파는 노예 누나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해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